자, 이렇게 이런 어떤 법말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신사를 하나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이 법말계가 범을 만났을 때 이것을 그 지살이라고 합니다. 지살.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는 인자.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는 인자. 그 다음에 묘는 도화살에 해당하는 것인데 대체로 12신살에서는 뭐 연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살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는 월살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사는 흔히 망신살이라는 말씀 이야기가 많이 들어보시죠. 망신살. 망신살을 끼었다 이거죠. 올해. 그래서 우리가 망신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망신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 신사를 갖다가 붙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를 그대로 장성이라고 합니다. 장성. 가운데 장군을 만난 것과 같다. 장군을 만난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반환이라고 하는 반환이라고 하는 글자가 좀 글자가 복잡합니다. 반환이라는 건 뭐냐 말 안장의 뜻입니다. 말 안장, 말 안장을 우리 이제 반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군이 마땅히 그 말 안장을 쥐고 있어야 우리가 좋다 뜻이 됐습니다. 반환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환. 그 다음에 범말개가 원숭이를 만나면 많이 들어보신 우리 역마살이 됩니다. 역마. 역마살은 뭐 귀에 많이 익으셨으니까 역마살이라는 말을 들어봤겠죠. 그 다음에 유를 만나면 육해라는 육해살이 됩니다. 육해살. 그 다음에 끝자를 만났을 때는 화계살이라는 거죠. 끝자가 됩니다. 화계. 화려한 것을 덮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화려한 걸 덮은 것은, 이것은 어떤 이 끝자에 있는 자들은, 이 불기운의 운동을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운동이 바로 이 끝자들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화계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합을 이룬 자, 그 다음을 벗어난 자가 겁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범말 개띠의 가운데 장성을 밀어내는, 즉, 반대 관계에 있는 자를 제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범말 개의 바로 그 지살의 바로 앞에 있는 자를 그 천살이라고 합니다. 천살. 천살이라는 것은 이제 극복할 수 없는 능력, 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의 뜻이 되는 거죠. 이 천사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그 우리가 인기에서는 주목을 하실 부분이 바로 이 천사라는 방향.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무리를 짓는 중에 그 작용이 아주 활발한 자가 바로 이 육해살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유축이 하나의 또 삼합이 되어 있죠. 사유축. 이 망신이라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빼앗기거나 드러내야 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망신살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망신의 해를 만나면 예를 들어서 범말개띠가 예를 들어서 뱀의 해를 만났다. 그럼 이때 망신살이 되겠죠. 망신살을 만났을 때 대체로 홍기를 앞둔 사람들은 대체로 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속의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이 그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망신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뭔가 힘이 모여진 곳 내가 극복하기에는 뭔가 좀 더 위에 속하는 존재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 뱀 닭소 다음에 다시 또 우리가 위아래를 매긴다면 다시 그 범말 개로 이렇게 해서 위아래 순서가
예, 이 돼지에게는 개가, 개가 예, 천살이 됩니다. 천살. 그러니까 돼지, 토끼, 양. 돼지, 토끼, 양은 개 술자가, 예, 개 술자가 천살이 되죠. 그래서 바로 위에 자리 그렇게 천살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숭이, 쥐, 용은 양. 그다음 뱀, 닭, 소는 예, 용. 그 다음에 번말개는 다시 소. 이런 식으로 천살이 되는데요. 주로 예, 그 능력이 강하게 모여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로 이 예, 천살과 육해살이기 때문에 이쪽과 잘 사귀어 지낸다면 이걸 하나의 방향으로 옮겨서 잘 사귀어 지낸다면 여러 가지 그 성공이나 번영의 힘, 더욱더 신분, 능력, 이런 것에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주로 이제 그 피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은 뭐냐면, 이 장성을 만난다는 거죠. 장성. 이 장성이라는 것은, 예, 나와 무리를 짓지만, 예, 내가 고유의 역할, 이렇게 이 범은 오행적으로 목에 속하는데, 목으로서 고유의 역할을 못하고, 예, 자기 역할을 결국 희생해야 되는, 어떤 이런 대상의 방향이 바로 이 장성이 되고, 장성이란 말 그대로 장군이 머무는 곳이니까, 장군 앞에 서면 불편합니까? 안 합니까? 불편하죠. 예. 장군이 우리 아군이라 해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예, 못하죠. 예. 그래서 이 장성이라는 방향을 예, 상당히 그 내가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기에는 불편한 방향 이렇게 봐서 예, 이런 유리한 쪽이 대체로 그 개방된 집, 그 다음에 예, 불리한 쪽이 대체로 그 폐쇄된 집일 때 대체로 그 인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그 이기론, 좌향론, 흔히 좌향론이라고 말하는 이 이기론적으로 예, 집의 그 길흉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기 중심으로서 대체로 그 상승 요소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을 따질 때 예, 이런 논리를 확장해서 쓴다는 거죠. 대강 뭐 설명을 들어보면 뭐 그럴싸하긴 한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예. 글자 중에 지금 예, 이 뭐 칠판 전부의 글자 많은데 뭐 거의 한글은 안 보이고 뭐 한자만 보이니까 거의 뭐 말은 그럴싸한데 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예. 분이 많을 건데요. 제가 이것을 표로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했습니다. 자, 요 경우가 이제 그, 범말 개띠가, 그렇죠. 범말, 다 한글로 씁니다. 예, 범말 개띠는 어느 쪽에, 이 축의 방향은 동북강입니다. 예, 동북강. 그 다음에 예, 정서. 아까 그, 사가 망신살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 사의 작용력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고 보고, 활동성이 강하다고 보는 것은,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예, 이쪽이 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범말개는, 예, 대체로 서쪽이나, 예, 동북한, 예, 방향으로 옮기면 이게, 예, 여기서 그냥 앞에 정을 안 붙이는 건 그냥 그대로 정서 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북간이 예, 트여야 좋고, 예, 트인 것은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 오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예, 남쪽이 되죠, 남쪽. 예, 정남입니다. 정남은 어떻게 해야, 예, 가린 모양일 때 인기 상승의 인자가 잘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 돼지, 토끼, 양의 경우에, 예, 돼지, 토끼, 양의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자를 보면 된다 했죠? 예, 예. 이 개하고 말 방향이 되죠. 그죠?
개하고 말방이야. 말은 아까 남쪽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정남쪽과 서북간, 서북간이 열린 경우. 그러니까 정남쪽하고 서북간이 열린 경우가 뭡니까? 인기가 올라갈 수 있는 또는 신분이나 영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글자는 도리어 피곤하거나 시달리거나 이런 환경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토끼방이 돼지토끼는 토끼 묘자고 묘방은 정동쪽입니다. 동쪽은 대체로 막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다음에 원숭이니까 원숭이 쥐용 쥐용은 자 토끼 양방향이니까 토끼는 저 정동쪽이죠. 동쪽이 잘 트이거나 또는 양의 방향 서남간입니다. 서남간 서남간이 잘 트였을 때 대체로 상승 요소가 많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 가운데 있는 글자가 피곤한 방향이 됐으니까 쥐는 정북방으로 매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가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 다음에 뱀이니까 뱀, 닭, 소. 그래서 뱀, 닭, 소, 띠일 경우에 쥐와 용 방향이 유리한 방향이니까 정북, 북쪽이죠. 북쪽. 북쪽이나 그 다음에 용의 방향은 동남간입니다. 동남간. 동남간은 상승 요소가 많으므로 열리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뱀닭 소에서 닭의 방향은 서쪽이 되는 거죠. 서쪽. 서쪽은 가능한 막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집 모양에서 이렇게 상승 요소가 있는 쪽으로 트이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피곤함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막혀야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아까도 제가 대전제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그 풍수이론이라든지 좌향론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띠에 의해서 인기 상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그 집안의 대주, 세대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집 모양 자체, 집을 구할 때는 그 집 모양 자체는 대체로 그 세대주 중심으로 이 방향을 대체로 맞춰주는 것이 상승 요소가 많이 유도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집에 그냥 그 얹혀서 산다는 이상하지만 뭐 가족으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 산다. 가족 구성원 살 때는 꼭 집 모양까지는 다 맞추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사는 방 모양, 그래서 방 모양만 이런 모양을 잘 지켜도 여러 가지 그 상승 요소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돼지띠 학생이다. 돼지띠 학생이다. 이럴 경우에 이런 집 모양을 찾지 않더라도 방이라도 어떻게 해요? 남쪽에 창이 늘든지 서북간 쪽에 창이 늘든지 아니면 동쪽 벽이 잘 막혀 있든지 이런 구조일 때 그 방에서 사회적으로 성공이나 발전 번영이 잘 이루어지는 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그러면 어느 글도 좀 더 우선적으로 정하면 좋겠느냐? 일단 뭐 고달프거나 피곤한 게 적은 게 좋겠죠. 그래서 다른 원칙은 뭐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맞추려고 하면 조구한 게 잘 맞지 못하니까 요 방향이 막히는 것만 잘 지켜도 일단 다른 쪽으로 트인 부분이 막 유리하지 않더라도 나쁜 요소가 그렇게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이 부분이 열려버렸다. 자, 열려버리면 어떤 그 우리 생활 양상이 오느냐면 운의 흐름이 상당히 그 좋다 하더라도 운이 좋다고 해도 자기가 막 애쓰며 살든지 열심히 살든지 이렇게 돈을 벌어도 편하고 수월하게 벌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 그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운이 없을 때, 운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사느냐. 거기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시달리면서 지내게 되기 쉽다는 거죠. 이렇게 트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피곤한 방향이 열렸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때도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그 우리 일반적으로도 어떤 터에서 대체로 문이 두 개가 있는 것이 좋은 이유는 부정적으로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소할 어떤 쪽으로 열려 있으면 우리가 성처럼 적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도망갈 구멍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도망갈 구멍이 있으면은 좋지 못한 것을 해소하니까 반대편으로, 즉 남쪽 반대편, 북쪽 편으로 좀 트여라도 있으면 고달픈 기운이나 힘든 기운이 좀 많이 삭감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안 좋은 것은 가능하면 좀 막혀지면 좋은 거니까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역할이 가장 신속한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자오묘유입니다. 자오묘유, 그래서 쥐, 토끼, 말, 닭. 그래서 이 자오묘유의 방향은 정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서, 정남, 정동, 정북 이쪽이 자오묘유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 지켜지면 좋고, 첫 번째 조건이 힘들면은 이 두 번째 조건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래도 상승의 요소로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막 이 정도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도로서 발달이나 발복이 차이가 나는 거죠. 만약에 범, 말, 개띠가 서쪽으로 만약에 트인 문을 가지고도, 창이든 문이든 이런 걸 가지고도 그곳에 그 뭐 지저분한 물건이라든지 그걸 자꾸 가리우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면 그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나를 인기를 올려주고 상승의 요소를 내려줄 수 있는 그 방향에다가 오히려 그것을 가리는 형태로 뭐 잡동산이라든지 지저분한 이런 걸 갖다 두면은 자꾸 금전의 출입이 원활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인간관계가 내가 득 보는 인간관계가 아니고 득을 보더라도 힘들게 보거나 오히려 그걸 막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그 잘 트인 형태를 유지하는 거죠. 가능하면 좀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일 때 더더욱 그 인기에는 그 상승 요소가 많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뭡니까? 첫 번째 순서, 저 고달픈 방향을 막고 그 다음에 유리한 방향을 열고 이런 어떤 구조를 기왕에 맞춰갈 때 훨씬 상승 요소가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 세월을 두고 제가 그 검증을 이렇게 쭉 해보았는데 현대인들은 무엇에 의해서에 이런 그 인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 살고 있으므로 요런 간단한 띠에 의해서 인기가 쉽게 열리고 닫히는 어떤 구조만 지키고 살아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번영이 원활하게 이룩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어떤 집 또는 방 이런 것을 구하시려고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인자를 참작해서 정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체로 그런 집을 쉽게 얻을 수 얻으려고 하면 돼지, 토끼, 양, 그 다음에 원숭이, 쥐, 용, 그 다음에 뱀, 닭, 소.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집을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그런 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저 논리를 그대로 확장해가지고 스스로 했습니다.
자, 이 번말 개띠가 예, 그러한 상승 요소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구하고 가장 신속하게 구한다는 건 아까 정방향이라 했죠. 그래서 정방향이죠. 아까 제일 앞에 있었던 방향이 어디였습니까? 예, 바로 위에 있는 걸 생각하면 된다 했죠. 예. 그럼 닭이고 닭은 서쪽에 됩니다. 서쪽. 예. 번말개의 위에는 뭐 뱀, 닭, 소가 개순환 하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돼지, 토끼, 양. 돼지, 토끼, 양은 어느 방향에 됐습니까? 정남쪽. 남쪽. 남쪽으로. 그 다음에 원숭이치 용은 동쪽. 그 다음에 뱀, 닭, 소는 북쪽. 그래서 대체로 주거하던 곳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갔을 때, 대체로 이런 나를 무언가 끌어올려줄 그런 어떤 방향이나 인간관계가 잘 그쪽에서 잘 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구하러 가실 때에 이쪽 부분으로 한번 구해보시라. 자, 그래서 12신살에 의한 어떤 방위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활용할 것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현대사회처럼 이렇게 인기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덕을 보는 형태의 주거 모양을 갖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집터만 가지고 운명을 운운할 것은 아니고 노력 없는 집터는 뭐와 같습니까? 노력 없는 집터는 한마디로 아무리 좋은 밭을 가지고도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도 같은 거죠.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지만 역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노력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승 요소를 일으킬 수 있다면 더더욱 좋지 않는 거죠. 어차피 잠자는 곳은 있어야 되고 사는 집은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 집을 빌려서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잠자는 곳, 사는 곳은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왕이면은 이런 요소들을 좀 잘 맞추어서 상승 요소가, 즉 개인적인 노력과 환경이 서로 상승 요소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길을 한번 찾아보시고 보신다면은 훨씬 더 여러 가지 그 좋은 결실을 아마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두서없이 또 정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로 오늘은 욕심을 내고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